날이 포근해진 듯 하지만 아직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광주 3도, 나주와 장흥, 곡성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들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을 쑥 끌어올리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도 2,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담양과 화순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 15도, 순천 1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4도, 영암 16도, 신안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